여러분 혹시 3살까지 기억나시는 분? 제가 가만히 공부해봤더니 인류가 3살까지 기억이 나면 전 세계는 평화입니다. 왜? 가정에서부터 부모님한테 효도 안할 사람이 없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 3살까지는 부모님이 정말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초인적인 일을 행했거든요. 저도 두 자녀를 키우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항상 고맙지만 연년생이에요. 연년생 사람들 되게 힘들어하거든요. 근데 저도 이제 월, 화, 수, 목, 금 학교하고 주말에 이제 EBS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 육아에 도움을 같이 하긴 했지만 힘들죠, 이게. 근데 이제 첫째 우리 하율이 키울 때 아직도 기억나요? 하율이 한살때 기저귀 가는 거 하죠, 저도. 근데 기저귀 갈때 애가 아빠 나 오줌 다 쌌어 그래요? 몰라요. 근데 기저귀 갈때 어떻게 하죠? 슉 하죠. 그럼 어떻게 해요? 막 이렇게 막아요? 니거막 이렇게? 아니죠. 이거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 뭐도 해봤냐면 우리 하율이 겨울에 태어났어요. 아기가 태어나면 진짜 약하죠. 약한데 여러분 혹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코 빨아준 기억나요? 기계로? 이건 한 다섯 살 여섯 살때 가능한 거고 정말 어렸을 땐 코가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. 삐뽀삐뽀 119 같은 책 읽어보면 어린아이가 코가 막히면 말도 못하고 울어요. 그냥 막 그릉그릉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그렇죠. 여러분 이 반응이 이래요. 그걸 여러분 부모가 한 겁니다. 저도 와이프한테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오빠 나 이건 진짜 못하겠어 내가 할게 그래서 바야흐로 입을 코에 대고 건더기까지 저녁 시간이네요 저도 못 먹으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하율이한테 야너 어렸을 때 아빠가 네 코까지 다 빨아먹었어 거짓말 하지 마 이래요 어? 요즘 하율이 사춘기거든요 뭐 하라면 아빠가 해막 이래요 지금 어? 저 사춘기입니다. 전혀 안 믿어요. 야, 내가 네 똥오줌 다 기저귀에 갈고 그 손으로 네 코까지 내가 빨아먹었어. 거짓말하지 마. 너 아빠 코 먹을 수 있어? 그랬더니 와! 하고 도망가요. 자, 이게 사람이에요. 보세요. 여러분 집에 와서 오늘 물어보세요. 엄마 내코 먹어본 적 있어? 그럼 야, 네 코만 먹었냐? 별의별 얘기 다 한다고. 그게 인류입니다, 인류.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하는 말이 진리예요. 너도 똑같이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. 그때 엄마 아빠 생각이 나니까 이게 인간의 이야기입니다. 공자 그러니까 유의미한 말을 한 거죠 지금. 제 인간 제가 한 10년 뒤에 하율이 사춘기면 이거 틀어줄 거예요 제가.